감사하신 주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세기 교회가 안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저희 가정, 저희 목장,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몽고 아이들은 4살이 되면 말타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10살이 되면 이 아이들을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몽고 아이들의 성인식은 내용이 뭔고 하니까 겨울에 영하 40도가 되면 10살이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엉석을 부릴 나이인 10살짜리 아이들을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말에 태워서 왕복 80km를 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영하 40도에 계셔보지 않아서 저도 여러분도 느낌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뭐 겨우 영하 18도, 20도는 경험을 해봤는데 영하 40도의 10살짜리 꼬마를 그것도 말을 타고 80km를 갔다 왔다 달리게 한다. 그게 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살짜리 꼬마들이 그 80km를 달려갔다가 달려 돌아올 때쯤이면 벌써 더 이상 10살 철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굉장히 성숙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할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고 겨울이 얼마나 무섭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내기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말로만이 아니고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절절하게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쑥 자란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커가는 것을 그래서 자기 몫을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감당하는 것을 모든 부모들이 원합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삶이 40년이건 80년이건 몇 년이건 간에 이 땅에 살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부전 초등학교 1학년 박채연이라는 아이가 쓴 시를 제가 하나 누가 보내줘서 받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쓴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부전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게 박채연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최근에 쓴 글입니다. 지금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 동시를 썼는데 이런 시가 아이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이 시가 지금 이렇게 표출이 돼서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제중학교를 가야 되고 왜 민사고를 가야 되고
왜 하버드대를 가야 하는지 이 아이들 마음속에 동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머리 만지는 게 너무 좋고 미용사가 되는 게 너무 좋은데 아마 짐작한데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모든 환경은 막 최고로 좋은 데가 하버드대라 그러고 민사고가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미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이렇게 혼돈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사랑하신 참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세우고 어떤 세파에도 무너지지 않게 세우려고 하시는 이 세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에서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견고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너무도 단단해지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좀 더 누리고 싶어서 안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가지고 너무도 굳건하게 서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찾아도 다 헛것이고 잘 찾아지지 않는데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도대체 그게 뭐냐? 그렇게 묻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 1세기로부터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님, 이 두 분은 항상 함께 갑니다. 말씀은 물론 성령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2000년 동안 교회들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삶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분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의 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도 지켜야 하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150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조상들이 다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 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만은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디옥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합니다. 거기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도를 해서 더 이상 이방인 형제들에게 율법을, 우리도 짊어지지 못하는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가지 정도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옳다, 뭐 음행이나 우상을 섬기는 거나 이런 몇 가지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옳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근거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신약 교회의 지침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해석을 할 때 사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더 이상 재물 없이 나왔습니다. 1500년 동안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이 가르치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 재물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재물 삼아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을 사도들이 바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잘못 결정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기초는 사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열두 사도, 이 열둘이란 숫자가 열두 지파에 대응하는 숫자입니다.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지파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면서 열두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 열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두 사도로 대변되는 새 이스라엘을 세웠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도 바로 그 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함께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묻게 될 모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하시는 분명한 답을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도 가장 긴 시간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갑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설 읽듯이 수학책 보듯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문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넘어서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도함을 잘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지난주간에 읽은 1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터키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방해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터키가 아니고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키 땅에서 소아시아 땅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간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땅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럽에서 전한 첫 복음이요.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받은 분이 자주 사업을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참 놀라운 기록을 성경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빌립보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2000년 전에 가장 인물 좋은 여자가 누구였는가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옷잘 입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일 큰 집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일 부자가 누구였느냐,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런 얘기를 주님은 별로 관심 없어 하십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항상 강가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려고 그쪽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가장 적극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 성경 기록 자체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여자 하나가 예수 믿은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이 자주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돈 잘 버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를 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교회가 모태 교회가 됐다 어쨌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약간 좀 이 너무 조직 쪽을 먼저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과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가야 되는 회사니까 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침 챙겨 먹고 얼른 나갔고, 아 해야 될 일이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내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교제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았는가를 단박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당신 삶에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뭔가를 묻고 그 길에 헌신을 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게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건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건 무엇은 간에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사업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좀 더 지혜로운 길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생활이고, 목장에 가면 신앙생활이고, 목장에 안 가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 목장 모임 중요하지만 이 예배와 목장 모임은 나머지 전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좀 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과 교회 예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게임은 목장 모임과 예배가 본 게임이 아니고 나머지 시간들이 우리에게 본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나머지 시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잘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야, 네가 교사를 좀 한번 할래? 너 좀 정직하게 살아볼래?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잘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이미 이 책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을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와주고, 그냥 뭐 목장 모임에 그냥 목자가 하도 난리를 떠니까 한번 가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걸 도와줄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운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는 찬송까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 주를 가까이를 불러도 얼마든지 은혜가 되는데 왜 내 자식 새끼들은 그건 부르면 부르기 싫다 그럴까요? 막 탄식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 공명을 바꿉시다.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는, 그때 그 집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거든요. 애들이 아버지가 느릿하게 내 주를 가까이, 근데 그 참 내 주를 가까이가 은혜롭습니다. 저도 그 찬송만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찬송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엇박자 좋아하고, 뭐 애들이 부르고 싶은 찬송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부르는 찬송까지 같아야 되고 입는 옷도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같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전략이나 방법은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참 뜻밖의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건 그냥 슬쩍 감추고 지나가도 좋을 법한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여줄까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제기됐던 율법 해석 문제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은혜롭게 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잘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냐, 좋다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니 그놈 자식은 지난번 여행할 때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놈인데 그놈을 왜 데리고 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바나바는 더군다나 마가가 자기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조카가 실수, 그때는 실수했지만 지금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사역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훈련해야 된다. 바울은 그런 놈 필요 없다. 결국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코스를 따라서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역방향으로 돕니다. 먼저 저 내륙으로 들어가서 루스트라 뭐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서 역방향으로 돕니다. 중간쯤에서 이분들이 만났을까 궁금한데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뒤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편지가 나옵니다. 마가를 용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두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부부가 의견이 갈라지고 부모 자식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고 목장 안에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됨, 여러분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을까?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바나바형이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으면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저렇게 전도자가 냉정하고 지가 무슨 뭐 회사 사장이야 뭐 저 따위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꼭 바울 비슷한 제 친구 하나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둘이 성격이 꼭 바울하고 바나바처럼 둘이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맺고 끊는 게 아주 분명하고 저도 맺고 끊는 게 분명하긴 한데 그 친구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닌 우리 사람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타일대로 살아야 합니다. 스타일을 바꾸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좀 냉정하고 좀 지적이고 좀 원칙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포용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도 완전하라고 했지만은 공동체 전체를 놓고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완전해지기 어렵습니다. 나하고 다른 어떤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대개 부부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둘이 비슷한 사람은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더만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사람을 보면 세상에 이런 부부가 다 있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대개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매력을 느낍니다. 서로에게 다른 점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조금 냉정하긴 해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 우리 집안이 좀 혹은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거잖아. 저렇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최소한 우리가 치워버리라 그냥 막. 너 잘난 척하는 너하고는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차선이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를 각각 다른 곳에서부터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돌기 시작합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은 이분들이 차선은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 해석 문제가 생겼을 때 까딱했으면 두 교회가 영원히 딴 길로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짤막하게 써놓은 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더 이상 율법을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1차적으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에서 회상하는 바울의 표현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손을 내밀어 교제하자고 악수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결별한다 이런 마음이 바울 마음속에 바나바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런 교회가 오늘 어딘가에 있다면 참 좋다. 구약도 다 지키고 예수도 믿고 좋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형제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만나서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의 교회 안에 있는데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벌써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서로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토론하고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모범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많이 얘기도 해보지 않고 싸워버립니다. 그냥 뭐 조금만 얘기하면 뭐 그냥 열이 올라서 제대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차근차근 들어보면 아 이거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자리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나이가 젊으면 더 빨리 화를 내고 더 빨리 그냥 다투고 굉장히 상처를 주고받은 다음에야 조금 생각이 돌아서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싸워봐야 별 수 없고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귀를 기울이긴 기울이는데 그것도 성령의 지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양성이 없는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하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가정에서도 배우고 목장에서도 배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주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루스드라 저 내륙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디모데를 발견합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은 1차 선교 여행 때 거기에 왔을 때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디모데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형제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자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성도를 만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100년, 200년 살려놓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간 수고하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영원한 집으로 불러들이고 다음 사람들이 또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루디아요. 그게 바로 디모데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루디아가 자라야 하고 디모데가 자라야 합니다.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을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키워져야 합니다. 아, 지가 공부 잘해서 하버드를 가겠다고 하면야 보내야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내 아이가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상처가 극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이 소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 자신도 목사로서 아빠로서 제 자신도 제 주변 사람들을 놓고 제 마음을 늘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